안녕하세요.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. 입춘이 지나면서 겨울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. 추워지는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마음을 터놓고 싶은 친구가 필요하죠. 저에게 좋은 친구는 함께하는 가족, 이웃, 그리고 여러분입니다. 전 세계가 사랑한 빈센트 반 고흐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싶은 친구가 있었을까요? 오늘은 동생 테오에게 조셉 룰랭에 대한 영혼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반 고흐가 사랑한 우체부 조셉 룰랭. 지금 시작합니다. 테오에게 요즘 노란 장식이 있는 남색 제복을 입은 우체부를 그리고 있단다. 얼굴은 소크라테스를 닮았고 코는 거의 없는 듯 평평하고 앞 이마는 튀어나오고 머리는 덮여졌고 발그레 하나 토실토실 살찐 뺨 위에는 작은 회색 눈이 자리하고 있단다. 수염은 희끗희끗하고 귀는 커다랗지. 이 남자는 열렬한 사회주의자란다. 그러나 이치에 밝고 매우 현명하고 따뜻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. 아버지 뻘은 아니지만 나를 대할 때 젊은 병사를 대해주는 노병과 같이 조용하면서도 품이 있고 항상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다정한 분이다. 그럼 이만 빈센트 형이. 파리를 떠나온 아르레에서 고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조셉 룰랭 가족. 정신 발작으로 아를 주민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을 때 룰랭 가족은 변함없이 그의 곁에 남아준 좋은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. 고흐는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에 대한 보답으로 룰랭 가족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.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인생길에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친구,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. 나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, 좋은 이웃과 함께 민속 고유의 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금까지 반 고흐가 사랑한 우체부 조셉 룰랭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